자, 먼저 비닐로 가득 차 있던 냉장고부터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보기 좋은 게 먹기에도 좋은 법. 비닐 밀폐 용기에 담아 봤거든요. 네. 품위가 달라 보이네요. 그거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급이 랩을 업됐습니다. 용기만 바꿔 담았을 뿐인데도요.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그렇다면 수분기가 많은 식재료는 어떻게 보관할까요? 씻지 않은 채소와 과일은요. 손질하지 않은 채로 신문지에 두세 번 싸서 전용 칸에 넣어두면 오히려 보관기간도 길어지고요. 신문이 습기를 흡수해서 신선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다가요. 이름까지 이렇게 써두면 찾기 쉽겠죠. 자, 과일도 비닐과는 안녕하고 집에 있는 보자기나 면으로 된 천을 활용하면요. 더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신문지와 천을 이용해서 정리한 냉장고 어떤가요? 깨끗해졌죠? 여러분도 비닐과 한번 이별해보셔도 좋겠죠? 자, 하루에도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 동물의 배변 역시 맞아요. 남은 신문지를 활용해서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그날그날 버려주면 냄새 걱정 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비닐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궁금했던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은요, 전부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비닐 없이 장보기에 나섰어요. 잠깐만요. 우리 가능할까? 비닐봉지 담지 말고 다른 데 담아주세요. 다른 거? 어디 담을까? 비닐봉지 말고 다른 데 주세요. 우리 비닐봉지 안 쓸 건데, 오늘부터. 비닐봉지 없이 대체 어디다 담아야 하는 걸까요? 난감하죠? 네, 가져와봤어요. 자, 저희가 그래도 다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주세요? 아, 저 집에는 많습니다, 거.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쓰니까 고마움네요. 또 이렇게 환경을 또 생각해 주니까. 편리함이라는 유혹을 떨쳐내고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일회용품 사용 줄일 수 있다고요. 비닐 없이 상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 사선으로 들고 오거나 담아올 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 네. 진짜 불편했죠. 그래도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비닐 쓰는 걸 좀 줄여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닐봉지. 습관처럼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신경 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게 일회용품입니다. 장바구니나 자기컵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일회용품에 담아서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거절하는 소비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